지금부터 제가 채집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8년 전. 8년 전. 이 소리가 늘 나던 한 마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니까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날 정도의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다 아는 소리라 이거죠. 약간 좀. 그렇죠? 그렇죠. 소리를 못 낸 그분은 결국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리가 안 난다. 진짜 위험을 이제 느끼신 거죠. 네. 그럼 구조의 소리 뭐 이런 건가? 뭐 사람 살려! 약간 좀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네네네네네. 힌트를 드리자면, 무섭다. 이 소리는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소리입니다. 에? 그리고 결정적인 네. 이 소리는 생과 사를 오가는 소리라고도 불렸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소리. 근데 너무 극과 극인데 안심시키는 소리다. 생과 사를 오가는 소리다. 이 소리가 있는 그 배경 소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바다죠. 백과동 소리도 들리고요. 소리 좀 내주실래요? 여기 뭐 마린 자리에서 나오나 물속에 가야 나오지. 우리는 모르는데 백여 사람들이 휘교 소리가 많이 난다 캐. 아, 철이 엄마 같은 사람은 백여 소리 듣네. 포항의 한 어촌마을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야, 돌미역 맛있겠다. 네, 요즘 돌미역이 또 한창이라고 하고 고추장이 또 이게 맞아 맞아 보들보들하죠. 미역을 건조시키고 있구나. 네, 3일을 말라야 되고. 아, 3일 정도? 그래야만 요렇게 불이 나거든. 이렇게 되면 더 맛있어. 진짜 그 신비로운 소리를 제가 담으려고 왔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맞지. 그 소리가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좋아요. 아,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요. 네. 그냥 예전하면서도 그 삶에 모든 게 묻어져가 있는 것 같고 듣기는 참 편안하고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걱정이 되죠. 좀 이상하게 또 그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다와. 현역분들 계시네. 아, 대박. 이게 휘파람 소리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숨 쉬는 소리면 여기까지 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채집해온 네. 생과 사를 오가는 소리, 바로 순비 소리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생과 사가 딱 맞아 떨어지네. 제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이게 순비 소리구나. 생과 사라는 얘기가 없었을 때는 그냥 단순한 휘파람 소리 같은데 그쵸, 그쵸. 이게 느낌이 다르네요. 저게 저 소리가 나야지만 살아있는 거고 그쵸. 저 소리가 안 나면 위험한 소리고 저런 거군요. 예. 그러니까 형님 말씀대로 아까 그 순비 소리를 못 내서 돌아가신 그러네. 상황인가 보다. 맞습니다. 이게 그 해녀분들은 그 바다에서 항상 그 목숨을 내놓고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욕심부리시다가 물질을 하면 가끔 이렇게 큰일을 당하신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자고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해녀의 숨은 정해져 있고 그 숨은 하늘이 주는 거다. 아이고. 아, 근데 저는 순비 소리 아까 계속 들었는데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쵸? 말이. 이쁘죠. 이거 뭐 한글이 순 한글? 이게 이제 제주도 방언 순비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순비다. 네, 숨을 참고 물 속에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숨을 비우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네. 그래, 물 속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은근 많더라고요. 아, 진짜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본격적으로 그 순비 소리 채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제 출동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맞습니다. 구명조끼를. 마이크. 이걸 이제 연결해서 제가 직접 들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진짜요? 의미 있는 소리 꼭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니, 뭐야, 물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실망이야. 이럴 때 멋있게 물에 딱 들어가야죠. 그게 말이야. 물은 안 들어가네. 아. 생각보다 멋있게 나왔어. 아, 야, CF 같아요. 나도 저렇게 찍었던 게 있는데 안 나왔네. 저, 저거 감독님 왜 나는 이런 거 나 이런 거 많이 찍어줬잖아 감독님. 왜 나는 이런 거 잠깐만 지금 감독님 슬로우 걸어준 거예요? 나를 안 걸어주고 날 한쪽 타죠 이것만 시키고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제 들어가세요. 네. 아우야 대박이다. 우와 이거 뭐야? 해삼 해삼. 네. 맛있겠다. 이야 저 깊이 들어가시네. 아니 보통 사람들이 3m 못 내려가거든요. 2m도 네. 내려가기 힘들걸. 5m 정도면 기본 사람들은 그 여기 뭐 이어링? 이어징? 네, 그 네. 뭐라고 하죠? 그 스쿠버 분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단어가 있는데 뭘지 그 스쿠버 분들이 밑으로 내려갈 때 이 네. 귀가 막 뭐라 해야 되죠? 귀가 페어링. 페어링. 그거는 블루투스인데 페어링은 블루투스인데 그 뭐였더라? 그 하우징이가 뭔가 있어요. 하우징은 세탁기 아니에요? 저 써준다, 써준다. 예예. 아, 이퀄라이징. 야, 음악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퀄라이징을 몰라? 와. 이퀄라이징을 맨날 하는 건데. 깊이 내려갈 때 네. 이퀄라이징을 하는. 그러니까 5m 정도면 사실은 학원급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굉장히 일반인들한테 어려운 영역이다. 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근데 제가 네. 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채집을 그러니까 모아야 되니까 네, 네, 네. 바다 소리는 못 봤는데 진짜 네. 신기하네요. 그렇죠. 예쁘죠. 들린다, 들린다. 와. 들리시죠? 예, 들리시죠? 들리네요, 진짜. 아이고 멀어진다. 아 이거 멀어지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방금 소리 괜찮았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수현 씨가 물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네. 들어가면 바로 채집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굳이 어렵게 가까이 가자 네네 우리가 배워서 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알지 알지 물속에서 뭐 더 잡으려고 하다가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올라오면 너무 수는 것 같잖아. 그래 후유 이러면 이제 속이 시원하고. 그렇지. 저승 갔다가 이승을 온다. 바다 속을 가면 숨을 안 쉬잖아. 안 쉬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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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올라오면은 이승이 올라오고 숨 쉬는 소리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저승 갔다가 이승으로 돌아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승에 돈 벌어다가 이승으로 올라와서 자기 자식 먹여 살리는 그런 네. 느낌이니까 아, 좀 뭔가 좀 애달프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제주도에서 해녀분들이 물지라로 나가실 때 그 부르시는 노래 아세요, 혹시? 이거 뭐 이거 이어도 사나.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어도 사나. 네, 네, 네. 그 이어도 이어도가 그 어떤 건지 아세요? 이어도요? 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어도 이어도 제발 좀 우리 이하도 우리도 미하도 제아이하고 내하고 서로 이하도 이하도 이하도, 이하도. 이하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아니야? 아, 이어도 이어도 제발 우리의 관계를 이어도 이거는 네. 생각보다 되게 심오해 느낌 이어도는 그 제주도 설화에 나오는 장소인데요 설화 바다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섬이라고 합니다 아 있는 섬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들이 사는 섬 어머. 그러니까 죽으면 돌아오지 못하는 곳 와 그래서 이어도 사나이 이게 되게 슬픈 내용이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승으로 간 섬 그쵸 그쵸 네. 자 그런데 네. 그 시간 저 말고도 또 이제 순비 소리를 유심히 듣고 계신 분이 또 계신 다른 분이 계신데 네. 소리를 이렇게 내시는 그 소리 다 똑같아요 어머니들이 안 똑같이 안 똑같아요 네. 해녀 분들께서 네. 최고 많으신 분이 있어요 80 넘으신 분 한 분이 아 연세가 네. 네. 그 할머니는 이제 휴
저기 이제 희엄마라 네. 사람 뭐. 아 그런 소리, 어 순비 소리가. 뭐 분영 회장하고 우리 정수석하고 그냥. 아 그냥 이렇게 휴, 이렇게 소리도 내시고. 진짜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 어 이건 약간 부엉이 소리 같다. 네, 부엉이 소리 같다 이거는. 네. 해갈 해소하는 소리가 다 다른 거군요. 이번에도 다른 분이신가? 다른 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하시다가 참을 대로 참고. 이거는 기압 소리.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늘 들었던. 예. 이게 누군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그런 어떤 과학적 근거가 뭐냐면은 사람마다 지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지문이 인체에 하나 더 있는 거 알아요? 어떤 진짜로? 성대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다고. 아, 그래서 성대가 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모양이. 웬만하면 우리가 기성 형님이 비겁하다, 욕하지 마. 눈에 보일 때 이제 아 이거 백이성이야 알잖아요. 예, 예,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순비 소리도 좀 과학적으로 저마다 이제 어떤 그런 이 저마다의 각색이 있지 않을까. 예, 개성이 좀 거군요. 다르지 않을까. 나이가 드실수록 순비 소리도 더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상군이 깊게 들어가면 숨을 더 오래 참으시니까 순비 소리가 더 또렷하고 잘 들리고 또 이제 얕은 데에서 하시면 오히려 소리보다는 이 숨소리가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아, 네. 진짜 연세가 좀 있으시면 아무래도 폐활량이 좀 힘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 순비 소리가 좀 작아지면 그 순비 소리가 작아지는 게 나한테 이럴 것 같아요. 아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건가 이런 느낌? 너무 짠하네요. 평화롭네요. 아, 은퇴를 하셨던, 네. 바다만 보면, 마음이 흔하지. 저 하늘 소리도 자꾸 들리니. 내 귀에는 자꾸 들리지. 어떤 소리가요? 그리워, 하늘 소리. 지금 약간 그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바다 속을. 네, 지금. 네.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 바다랑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응원이 했냐고. 잠수로부터 내가 맨날 떨어갔지라. 많이 떨어갔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물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손이 잡아서 그렇게 이제 얼어서 소리가 그렇게 몸펠 때가 많은데 그래 장기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손이 거기다가 이렇게 어머머머머 세상에 피지도 못하고 그런 너무 고생하셨네요. 그러네요 진짜. 예. 어머니 계속 그렇게 무지를 하면서 자식들 공부 시키고 그렇게 이제 일녀 삼남을 이렇게 키워가는 거죠. 휴 소리도 잘 안 나오네. 어김없이 해가 오늘 내가 자꾸 이래 뭐 촬영하고 이래 들어보니까 아 너무 슬픈 애안에 담겼는 거다 진짜. 이 소리가 눈물 날라 한다고 내도 눈물 날라 한다 이거 말이야. 그렇게 이거 목숨하고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치? 아유 내도 회나 뭐 바다가 잘못해가지고 무슨 일이 날란가. 짐작한다 짐작한다 걱정한다. 네
가슴이 진짜 찡하네요, 진짜. 찡하네요, 진짜. 그 마지막에 저희도 질문하잖아요. 계속 네네. 숨비 소리 어떠세요? 뭐 네네. 의미가 어때서 질문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이렇다 이렇게 하시다가 점점 이제 그 어머님들 말씀하시는 게 울컥하시는 느낌도 많고 이게 글자로는 뭐 호이 뭐 또는 뭐 휴 이렇게 몇 개 음절로 글자로 이렇게 쓰는데 그 안에 수십 년의 그 삶과 애환이 다 녹아 있다고 또 느꼈고 네. 감동의 소리라고 네네.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까? 저는 요거는 조금 영감이 네.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일단은 네네. 순비 소리의 거의 대부분이 다 진성이 아닌 가성, 그죠? 호흡을 호흡을 또 통한 그런 하 가성이잖아요. 가성이 이제 가짜의 그 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 집 가짜를 붙여보고 싶네요. 집을 위한 소리, 내 집. 네. 그래서 가성 집의 행복과 평안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는 소리다. 네, 오, 멋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뭐 네네. 또 수현 씨는 저는 그 현장에서 느꼈잖아요. 그냥 생과 사를 오가는 목소리. 생과 사를 오가는 목소리. 네. 오 좋은데요. 내 인생의 자화상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야. 근데 이제 마지막 때쯤에 나를 보니까 이 순비 소리가 내 자화상이었구나. 그러면 이거 세 개를 우리가 붙여서 생과 사를 오가는 가성의 자화상. 와! MC야, 여기요. 28년 전까지 안 가. 맞아. 아, 맞아, 맞아요. 여기 진짜 앉아 계세요. 진짜 여기 가운데 자리. 어렸을 때 그거 똑같이 하신다. 썰림 소리가 들려요. 소리 가까이 와요. 민들레가 또 잘하는 거지. 내년에 또 잘하는 거지.